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천안의 제일 큰 전통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천안 중앙시장에 장 보러 왔어요. 몇 가지 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여기가 집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가끔 장 보러 나옵니다. 뭐 백화점이나 마트 못지않게 필요한 물건들 웬만한 건 다 살 수가 있어서 오히려 마트에 없는 물건이 이 전통시장에는 많죠.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고요, 가격도 싸고. 먼저 여기서 군만두를 먼저 사겠습니다. 군만두. 사장님, 군만두 포장되나요? 고기만두 하나, 김치만두 하나. 김치 좀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고기만두 하나만 해주세요. 네. 몇 분 정도 걸려요? 3분. 3분? 오, 되게 빨리 되네. 이거 하나 먹어봐요, 이거. 아니야.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자, 군만두 샀고요. 다음에 대구포 사러 가야 됩니다. 대구포. 대구포는 건어물점을 찾아야죠. 여기 있다. 건어물점. 사장님, 대구포 있어요? 대구포? 대구포. 예. 네. 그냥 버섯 드실 거예요? 대구포로 육수도 돼요? 대구포로 육수는 못 내죠. 육수 못 내요? 네. 이건 대접식을 해가지고. 일단 주시고. 조림용 멸치로는 육수 내요? 조림용으로는 육수 내면 안으로 나니까 좀 많이 넣어요. 안으로 나요? 잘 안으로 나요. 가격은요? 가격은 육수 멸치보다 잔멸치가 더 비싸요. 비싸요? 네. 조림용이? 네. 얼마예요? 2만원. 이게 대박이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자, 대구포 샀고요. 2만원 한 봉지에. 계산은 또 지역 사랑카드, 천안 사랑카드입니다. 지역 화폐죠. 이거는 뭐 신세계백화점, 뭐 이마트, 스타벅스 이런 데서는 사용 못해요. 지역의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가위, 라면 이런 걸 사야 되는데요. 여기 시장 안에 조그만 마트가 있거든요. 마트로 들어가서 가위하고 라면을 사겠습니다. 여기 있다. 나무젓가락. 50개짜리 나무젓가락. 집에서도 가끔 나무젓가락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가위. 가위를 사야겠습니다. 가위. 가위가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다. 주방용 가위. 주방가위 하나. 2,500원. 싸죠? 자, 다음에는 라면을 사야죠. 라면 코너는 이쪽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라면, 아, 여기 있네요. 라면 코너. 라면은 제가 군대에서 먹던 뽀글이를 해 먹을 거라 어떤 라면이 맛있냐면 이 왕뚜껑이 사발면으로도 먹지만 이 왕뚜껑으로 뽀글이를 하면 이 면발이 가늘어서 빨리 익습니다. 그래서 맛있어요. 예, 직접 끓인 것처럼 맛있습니다. 시장에 오면 꼭 들리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지역의 명물입니다. 꽈배기 집인데요. 이름이 못난이 꽈배기. 여기 못난이 꽈배기가 아주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꽈배기 4개만 주세요. 네. 못난이 꽈배기. 여기다 꽂아요. 네, 안 꽂았네요. 영수증 드릴까요? 안 주셔도 돼요. 결제 되셨어요. 네, 여기서 꽈배기를 샀습니다. 못난이 꽈배기.